4개가 있었습니다. 제일 하층에 있는 이 문자가 뭐냐, 민입니다. 민, 백성. 백성은 지금은 이걸 평민을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백성은 누구냐? 노예였습니다. 노예. 우리 조상들이 이 대개 이제 그 사람 흑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지금의 뭐 인권 가지고 얘기하면 잔인하죠. 우리하고 이 피가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 송곳으로 왼쪽 눈을 찔렀습니다. 그 흑인들을.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이고 아사달 팔가에 사는 사람들이 평민들이고 그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그 위에가 어질인자가 있습니다. 어질인. 그 어질인이 누구냐? 바로 그 어질인이 인이 아직 못 된 사람입니다. 그 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환웅이고 환인이고 단군왕건입니다. 십간.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어질인자를 썼던 겁니다. 그 어질인이 선인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인이었던 겁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하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조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제가 이제 그 한자가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는 거, 중국인들의 그 한자 해석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 이것을 제가 이제 다 밝혔는데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익인간이라고 할 때 환인이 이제 그 제1대 안파견 환인 이전의 시대에는 우리는 그 모계 공동 통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계속해서 우리 그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부권제로 넘어온 거는 제1대 안파견 환인 때입니다. 이 안파견 환인이 혁명을 한 거죠. 혁명을 하면서 이제 여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남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꾼 겁니다. 그때 내세운 게 홍익인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뭐 널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천만의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조상님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사선 노릇을 하기 위하여 혁명을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식으로 한자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건방졌습니까,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조상이 우리하고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분 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사실상 그 우리가 진짜 이 지금 인문학은 죽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중국만 왜곡하고 일본만 왜곡한 거 아닙니다. 서양도 굉장히 왜곡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 아사달에 삼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삼신 할머니 세 분입니다. 그 중에 그 치할머니가 그분이 백인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예맥족이라고 할 때 이 맥족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가 무너지고 남북국시대가 열리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통일신라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통일신라가 아니죠. 남북이라고 봐야 되고 이 발해가 이제 북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당시 이 황색인종 중심으로 신라로 갔고 백인 중심으로 발해가 건국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 백인들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실제 우리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는 진짜 조심스러워야 되고 가능하면은 물론 이 중국의 역사책이나 우리 역사책이나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부정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장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그 준비를 해서 주장을 해야 되죠. 아마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회복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뵐 기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사달의 문화라고 하는 책자를
냈던 우리 작가님 뭐 고맙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자리였고요. 오늘 전체가 3부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 1부회 때는 많은 우리 민족 단체들이 모여갖고 이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서 하나 되고 화합되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면은 2부 순서는 우리가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사관이 아닌 민족 사학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문화를 통해서 하나 되자라고 하던 자리고요. 세 번째 자리는 3부 순서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래서 문화를 넘어서 또 우리 제야에 있는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한번 펼치는 그런 자리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궂은 날씨에 힘들 수도 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한 번도 이탈 없이 모닥불가에서 늦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특히 역사 중에서 민족사학이라고 하는 이걸 갖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민족사학인들이다 보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할 말이 너무나 많고 남이 얘기하는 거 보면 또 다른 이론이 많고 이렇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폐막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짐을 놓고 모두 나와서 손을 잡고 아리랑 노래 한 곡을 부르고 폐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귀찮고 힘들지만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부 손을 오늘 여기 온 모든 사람이 손을 이렇게 좀 잡고 아리랑 노래를 한번 이렇게 불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시작해갖고 좀 이렇게 뒤돌아서서 아니 노을 나오지 말고요. 저 물가가 없는 쪽으로 저 가운데 쪽으로 한번 좀 이렇게 모여주십시다. 여기 저 조명 좀 가운데로 좀 비춰주고요. 조명이요. 여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오늘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나 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다손 잡으세요. 삥 불러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저 뒤에 천막 밑에 계신 분들도 오세요. 다가고 손 한번 잡고 우리 민족 사학인들이 하나가 됩시다. 한번 문화를 통해서 저 노래방 기계가 아리랑을 못 찾는 모양인데요. 그냥 합시다. 그냥. 그냥 합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가슴엔 근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심리도 못 가서 발령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자, 손을 놓지 말고요. 모두 가운데로 좀 향해 주십시오. 손 잡고요. 아, 옆에 여자가 있는 분은 행복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예! 유익했나요? 예! 아,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 역사가 민족사학과 간단사학으로 나눠진 것만 해도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민족사학들끼리도 사분오열된 모습이 너무 안 됐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이견이 있고 조금 역사적 기록을 해석하는데 다른 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민족사학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예! 여러분 유익했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어른이 우리 김정곤 회장님입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제 장경 교수님께서 다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실수를 하셨네요. 제가 제일 젊은 사람입니다. 그 나이로 나보다 많으신 분이 우리 아내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진짜 서럽고 눈물겹고 고구려 얘기만 해도 방공법으로 진역을 살고 제 스승이 7년 살고 나와서 그 옥고에서 병든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최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사찾기협의회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이 역사에 관심 있는 분 다 아시겠지만 문정찬 선생님이시고 또 한단고기를 그 전수해가지고 오신 이유리 선생님이시고 또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기 쉽게 한 임승국 선생님이시고 또 저기 그 박창암 장군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자기가 만주군 장교 출신이라서 민족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기 재산 다 털어서 그 자유지를 만들어서 보급 오신 분이시고 역대 그 회장들도 다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회장하고 있지만 제가 몇 년 후에는 예, 또 그 창립했던 회원 중에서 이유리 선생님 직계 제자로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내가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분이 우리 박정학 장군이거든요. 근데 박정학 장군은 장군만이 아니에요. 박사예요. 그래서 박사 장군이라고 내가 하는데 진짜 어려운 시기에 역사 공부하면서 미친놈 소리 듣고 재산 다 바라먹고 사업하면서 사업 다 문닫아야 되고 하는 정도로 해왔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역사 공부한다 그래서 저 미친놈이라는 소리 안 듣잖아요. 우리 한번 힘껏 해보고 서로 자존심 좀 상하고 누가 밉고 그러더라도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갖고 저는 거짓말한다라고 하지 말고 저 공부 좀 더 하면 다 통해진다. 우리 저 이
예, 우리가 잘 아는 원효 대사께서 그랬잖아요. 이 밑에서는 서로 싸우지만은 쭉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 올라가면 1승이라 그랬어요. 1승.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다 통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수준이 미달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그 수준에 올라가가지고 1통이 된다면 진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도자 국가로서 시험 문화를 다시 르네상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오늘 하룻밤을 지내시면서 스스로 생각 많이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박수 두 번 치고 오늘 자리 마련 끝나겠습니다. 공지사항 첫 번째로는요, 이 시간 이후는 모닥불은 많이 있습니다. 장작은 많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모닥불까 해서 안 올라가실 분들은 밤새도록 모닥불까 해서 민족 사학에 대한 역사 얘기 밤새도록 하는 자리 마련하고요. 고구마 감자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좋고요. 올라가실 분들은 카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저기 이한근 팀장하고 얘기를 하고 카풀 팀에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마련하고요. 주무시고 가실 분들은 우리 경로당을 빌려놨고 우리 사찰에 잘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한 50명까지는 잠을 자고 갈 수 있으니까 밤새도록 이 자리에서 즐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황천풍 이사장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 역사당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황천풍 이사장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좀 보내주세요. 앞으로 대한민국 민족사학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줄 거를 기대하고 이 박수가 아마 그 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미사역과의 관계 또 어른들과의 관계 이 모든 행사 이 자리에서 기획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노심초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한지원 스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태극 한국 땅에 한지원 스님 너무나 감사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이 도량을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요. 자주 찾아와서 함께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 덕분에 오늘 행사가 너무나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뭐 같이 황회사에나 저나 장재현 교수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파보도록 많은 머리를 썼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콘티는 장재현 교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재현 교수님에게 힘찬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물론 이제 여기 뭐 명강의 하시는 어른들도 많지만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보고 강의도 때로 합시다만은 이 영토학이 대단히 중요한데 영토학으로는 실질적으로 한국 최고의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자리에 또 우리 장기한 교수님 모시고 그 명강의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백미는 이 장기한 교수님이 그 멕시코 사람 뭐 이렇게 생겼는데 해바라기 2주하고 초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차에 가서 제가 직책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한 교수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제 명령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를 갖고 오셔서 모닥불 하고 해서 2주하고 초기 멤버의 음악 실력을 보여주는 거로 해서 장기한 교수님의 덕을 기리는 거로 해서 박수를 다시 한번 사양하겠습니다. 아 저기요 저기 회비를 2만원씩 내신 분도 계시고 안 내신 분도 계시거든요. 미안하지만 저 회비 저기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그 단체 사진 찍어요. 예, 단체 사진 또 찍어야 되고요. 한 번만 박수를 좀 더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만혜 선생님 어디 계시죠? 우리 만혜 선생님이 오늘 멋진 퍼포먼스를 해주시고요. 많은 제자님들하고 함께 오셨는데 애를 얻고 왔습니까? 한번 좀 마지막 거를 또 대기 한번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린다. 저는 얼마 전에 인연이 돼서 태극 한국사에 오시다 보면 장승 두 개 있었죠. 일을 안 하다가 하니까 몸살 기가 좀 돕니다. 두 개 이틀 만에 하루 반 정도 걸렸어요. 사실은 책에 놓고 올라갔다가 오늘 행사에 왔는데 제가 할 때 좀 비가 와갖고 천이 다 되다가 추상 작품으로 변해버렸네요. 어쨌든 이 역사당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찾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서 우리 후손들이 이 역사를 제대로 이 세상에 알려갖고 우리 한국인이 세계 중심이 돼서 이 세계를 끌어가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또 태극 한국사가 불사가 잘 이루어져서 여기 우리 조상인 한인 한웅마고 분을 모신다 그러니까 이 불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조상신을 잘 모시는 그런 좋은 사찰로 성공을 이루려고 봅니다. 여러분 성원과 기원도 함께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 여러분 많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이렇게 아까 뭐 대충 소개를 했지만은 이 김경호 회백님이 우리 역사에 대단히 기여하신 그 할아버지가 계시죠. 그분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김경호 회백 그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두 분만 좀 한번 이 자리에 다시 모셔볼게요. 우리 차관신문의 이정 총재님 어디 계시죠? 이정 총재님? 예, 앞으로 잠깐 좀 모실게요. 우리가 지금 비가 좀 오는데요. 원래 이제 아까 그 인사말도 축사 좀 하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빠뜨렸습니다. 우리 그 이정 총재님한테 우리 역사를 다른 역사를 알리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만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 이렇게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늦게까지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이 열기가 계속 가서 제대로 역사를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호 아까 박교옥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가셨어요? 석종진 사무총장님. 석종진 사무총장님 어디 계시죠? 예. 대신해서, 비가 오니까 간단하게. 예. 한사부 사무총장 석종진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역사계 대언론인들 모시고 후배님들과 또 함께 좋은 마당에 참석을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어르신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로 돼서 마침 역사 붐이 또 우리 애국지사들이 많이 이렇게 몰릴 때 우리가 이 꺼지지 않는 불길을 선배님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잘 뭉치라고 저희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도 우리 역사 민족 애국지사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소개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오고 가고 하는 중에서 주차하시는 분, 음식 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 지금도 회비를 받으러 다니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우리 역사단 회원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꼭 소개해야 될 분이면서 김덕영 선생님. 저 잠깐 나오세요. 이쪽으로. 아까 검은고 연주를 들으셨겠지만 고문고의 원로 대가신데
이 선생님은 많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왜소하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역사 강의랑 강의는 다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어디 가서 가르치는 때 가르쳐야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 기부를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든 역사 하는 어른들이 아주 존경하고 너무나도 그 정성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선생님이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저희들 역사 하는데 함께 더 오래 하실 수 있도록 그 격려 박수 한번 꼭 드렸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야. 저기 좀 죄송합니다. 저 윤지. 네. 이제 잠깐만 나와. 잠깐만. 빨리 빨리 이제 지금 시간 없습니다. 와, 윤지 빨리. 그리고 참 역사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예, 다 재정이 박한데 예, 우리 역사당 총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사하는데 물질적 뭐 몸으로 모든 거를 애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간단히 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런 그 문화축제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정말 민족사학을 역사를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인데요. VIP님들이 그 역사의 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김경호 우리 스승님도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가수가 오니까 마지막 즐기시며 재밌게 놀다 가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게 거창했죠? 길었고. 예. 왜 그런다면은 거창하고 긴 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좋은 추억 갖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회 역사인 문화 한마당 하늘문이 열리다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